명품 만들기의 림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볼 디자인은 레귤러 숄 카라 코트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숄 카라 코트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1번 1. 기장을 놓는다. 자, 기장을 놓을 건데 오늘 기장을 허벅지까지 오는 기장 80cm 기장으로 갈게요. 자, 뒷판을 먼저 뜰 거고요. 오늘 패턴은 중급 정도 이상 되는 패턴이니까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분들은 무료 패턴 가지고 한번 옷 만드는 것은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80cm 기장을 놓을게요. 80cm 기장을 항상 두 번 체크. 자, 기장을 놓았어요. 기장을 놓은 다음에 자, 원형 패턴을 가지고 뒷중심에 맞추고 카피. 원형 패턴은 에그 모드에 가시면 받으실 수 원형 패턴은 에그 모드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치수에 맞는 원형 패턴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원형 패턴을 놓고 카피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레귤러 패턴 소매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라고 저 림바도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카피를 하는 거예요. 원형을 카피를 했어요. 우리가 항상 무슨 패턴을 뜨든지 원형을 먼저 카피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품이 굉장히 넉넉한 코트이기 때문에 6cm 정도 나갈 거예요. 6cm 정도 코트를 나갈게요. 자, 6cm 정도 나갔는데 우리가 이 코트를 하는데 뒷부분을 골시로 하지 않을 거예요. 골시로 하면은 등이 붕 뜨는 현상이 있을 때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뒷부분을 2cm 정도 허리를 이렇게 직선을 쳐주시고 허리선 다시 카피해 주시고 곡자를 써서 여기서부터 진동 대략 중간 정도서부터 해서 허리서부터 위를 보면서 한번 다시 이렇게 돌려서 두 번 이렇게 뒤를 일단 일직선으로 쳐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똑같이 나가는데 여기 중심에서도 원형에서도 6cm 나갔어요. 6cm 나갔고 나간 거에 반을 내려줄 거예요. 나간 거에 반이니까 3cm 정도를 내려줄게요. 그죠? 6cm 나가고 3cm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똑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를 재고 여기 부분은 한 4cm 정도 나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다 여기는 4cm. 이게 여기가 29였으니까 여기는 33cm. 이렇게 33cm 나가서 이렇게 약간의 A라인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어깨 부분 볼게요. 어깨 부분 쭉 제가 연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레글런 소매를 뜰 건데 잘 보시면 돼요. 자, 어깨가 여기에요. 지금 잘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어깨점에서부터 7cm 나가서 7cm 나가서 체크 나간 여기까지 나가시고 2cm 내려서 체크 이렇게 그러면은 요 점이 생길 거예요. 요 점과 얘랑 연결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1cm 올린 직선에서 그대로 내린 데서 7cm, 2cm 나가서 어깨점에서 1cm 올린 점과 2cm 요 크로스된 점과 연결 이렇게 쭉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요 직선하고 여기랑 만나는 데를 이렇게 놓으면 자, 레글런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몸판을 뜨고 소매를 따로 떴는데 몸판에다 소매까지 같이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직각 맞췄어요. 자, 이렇게 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산을 놓을 거예요. 지금 소매를 뜨는 거거든요. 몸판을 떴으면 소매를 뜨는데 산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매가 이런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산을 놓는데 산을 놓는 거는 진동 빼기 7cm. 자, 진동을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 진동을 놨더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이에요. 진동을 놨더니 25cm 돼요. 자, 진동이 25cm에 7cm를 빼주니까 18cm가 나왔어요. 18cm를 딱 놔서 직각으로 그려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은 진동 빼기
7cm, 진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동이 25cm, 7cm 빼니까 18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은 18cm라는 거예요. 여기 어깨를 우리가 몸판을 소매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이렇게 달릴 거예요. 이렇게 소매, 이렇게 진동이. 자, 반만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랑 만나는 데랑 이렇게 자를 잘 보세요. 자를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그대로 넘겨서 얘랑 만나게끔 그렸어요. 자, 여기 크로스 만나는 데를 체크를 하나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자 여기까지 길이를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13cm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cm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3cm를 체크. 이렇게 13cm에다가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체크했어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3,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자, 목둘레는 자 원형둘레가에서 원형둘레에서 옆으로 1cm 정도 나가고 나간 거에 반이니까 0.5를 내렸어요. 그리고 목둘레를 이렇게 체크해서 다시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목둘레를 그렸어요. 그럼 3등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을 눈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애랑 얘랑 연결, 여기 점이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할 거고 우리가 아까 여기 부분 각졌던 부분 여기 점이랑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소매 기장을 59cm를 소매 기장으로 놓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매 기장을 59cm를 딱 놔주시고 소매통 둘레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cm 정도 소매통을 놓을게요. 23 정도를 소매통을 놓은 다음에 얘랑 자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옆에서 소매를 딱 볼 때 레귤러 소매를 딱 보면 똑바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선을 조금 이동할게요. 소매 통이 여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거를 뒤를 늘리고 앞에를 쳐서 소매가 앞으로 이동되게끔 자 무슨 말이냐 앞 뒤판을 2cm를 늘릴 거거든요. 그럼 늘리면 여기랑 자 이렇게 2cm를 늘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앞에서 2cm를 쳐줄 거예요. 그러면 나간 데서 23cm를 체크한 다음 얘도 이렇게 쳐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3cm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2cm를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오다 똑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2cm를 보낸 거예요. 소매 옆에 부분에 맡트임을 줬잖아요. 굴리기 위해서 11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cm를 가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맞춰서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주고 좀 이따가 안단을 넣고 스티치로 이렇게 때려줄게요. 자 이렇게 굴려주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트임이 되는 거예요. 뒤판이 다 끝났어요. 와우. 자 그런데 옆에도 트임이 하나 있어서 옆에도 트임을 하나 줄 건데 여기서부터 얘는 13cm 위로 올라가서 트임, 13cm 위로 올라가서 트임, 여기가 트임이에요. 자 가다가 얘도 굴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굴려서 이렇게 스티치로 나중에 이렇게 안단 처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뒷판인 거고 이제 앞판을 떠볼게요. 앞판은 종이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위에다 엎으세요. 자 위에다 엎을 건데 앞에 부분에 숄카를 뜰 거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좀 여유를 갖고 갈게요. 자 밑에 부분도 배불림을 좀 줄 거라서 한 3cm 정도 밑에를 뒷판보다 밑에를 크게 해주시고 앞 종이 맞고 앞에 부분 여유도 놓고 이렇게 고정. 그리고 중심 카피 허리선 카피 밑단 카피 배불림 2cm 내려주고 국자를 써서 얘랑 하는데 자 먼저 옆선도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옆선도 똑같이 카피, 트임도 카피, 옆선 위에 부분도 체크, 곡자를 써서 연결, 동그랗게 여기도 굴려주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선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숄칼라를 지금부터 제가 뜰 건데 숄칼라를 뜰 건데 지금 자 안단 부분을 4cm 정도로 나갈 거예요. 안단 부분을
4cm 정도 나갈 거고요. 안단 부분은 4cm 정도 나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앞판 가지고 오셔서, 앞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맞추는데 다트가 없을 거니까 다트만큼 2cm 내려주고 2cm 배불림 줬어요. 자, 이렇게 놓고 2cm 다트량 내려놓고 카피해 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 잘 보세요. 레글란 뜰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앞판을 뜰 때는, 자, 우리가 원형을 카피했더니 여기가 됐잖아요. 이 점을 1cm 우리도 이제 옆으로 팔 거예요. 1cm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허리를 쭉 올려서 이 점을 뒷판이랑 맞힐 거예요. 쭉 올려서 뒷판이랑 맞추면 여기 부분이 2cm가 허리 부분에서 2cm가 차이 날 거예요. 중심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으세요. 얘를 쭉 올려서 어깨점이랑 맞춘 다음에 뒷판을 똑같이 카피를 똑같이 해주세요. 자, 뒷판 라인이 지금 똑같이 보여요. 자, 뒷판 라인이 똑같이 보이니까, 자, 카피를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리, 여기 진동선도 똑같이 카피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로 올린 데랑 얘랑 어깨점이랑 이렇게 진동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올렸죠? 반만 그렸어요. 똑같이 여기서 그렸으니까 얘도 이렇게 그려서 여기를 이렇게 굴려주시고, 크로스 만나는 데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1.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1.5cm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자, 밑에 부분 똑같이 카피. 자, 뒷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9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9cm예요. 그리고 얘랑 쭉 연결. 자,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돼요. 자, 여기와 여기가 같고 나머지 여기 부분도 굴려주시고요. 자, 여기 힘 있던 부분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직선에서 뒷판에서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2cm를 뒤를 키웠으니까 앞에는 2cm를 줄여주셔야 돼요. 앞에를 2cm 줄여서 이렇게 다시 선을 그려주신 거야. 그래야지 소매가, 레글런 소매가 똑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짝 휘어지게끔. 자, 여기서는 없어졌어요. 앞으로 2cm를 옮겼으니까 여기랑 굴려주기. 자,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19cm에서 2cm 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7cm가 될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카라 부분 볼게요, 이제. 자, 허리선이 지금 원래 기본 원형이 허리선이 조금 더, 이 낫지를 한 3cm 정도 내려서, 허리선보다 3cm 내려서 카라를 들어갈 거예요. 자, 카라 뜨는 게, 숄 칼라 뜨는 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여기를 A점이라고 할 건데요. 우리가 이 1cm 동 판대를 A점이라고 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가 나갈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나갔어요, B점.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내린 데 있죠. 여기서부터 3cm 내린 데서랑 여기랑 연결. 자, 그 다음에 2.5cm, 여기서부터 2.5cm 평행하게끔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 나가서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부터 13cm까지 쭉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트.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트를 그려줄게요. 여기 다트를 놓고, 자, 이렇게 지금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선 가는 거 있죠. 자, 직선을 올린 데서 7cm 정도, 한 대략 한 여기서부터 7cm 떨어진데 여기랑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직선에서 한 7cm 떨어진 데서부터 이렇게 쉬게끔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뒷목을 넣을 건데, 뒷목은 이렇게 제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9.5cm. 여기서부터 9.5cm. 자, 여기 나간 다음에 여기가 7cm, 한 여기 부분 한 6cm 정도 될 거예요. 6cm 정도 된 데랑 직각 쭉 놓을게요. 자, 우리 숄 칼라가 좀 넓어요. 숄 칼라가 넓어서 종이를 좀 붙일게요. 자, 이렇게 종이를 붙인 다음에 여기서부터 카라 넓이가 21cm 정도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cm 체크. 그럼 여기서도 21cm 체크. 직각 그려주고, 직각 그려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카라 모양을 만들 건데요. 카라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카라가 여기서부터 살짝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제껴지면서 모양이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바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기 살짝 이렇게 살짝 안으로 휘어주면서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모양으로 살짝 그려놓으신 다음에 다시 살짝 그릴게요. 카라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요게 숄칼라예요. 숄카라. 이렇게 제껴져서 숄카라, 큰 숄카라가 돼요. 나는 이렇게 큰 카라가 부담스러워. 그럼 여기서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카라를 줄여주시면 되니까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가 21cm가 너무 커. 그러면 나는 한 18cm 뭐 이렇게 조절, 여기를 18cm 뭐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똑같이 해서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주머니 위치 하나만 잡을게요. 주머니가 좀 크죠? 아웃포켓인데 허리서부터 5cm 내려주시고 여기서부터 5cm 내려서 앞에 부분 중심에서 7cm 정도 나가시고 7cm 나가서 체크해서 그려주시고 아웃포켓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cm 넓이로 갈 거예요. 19cm 넓이 체크 체크. 자, 밑에 기장은 22, 여기는 22, 19, 22로 이렇게 갈게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부분 끝부분은 굴려주시면 되고요. 아웃포켓 굴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팀 똑같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와우! 겁나 어렵겠죠? 안단은 여기 A점에서부터 5cm 나가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cm 정도 여기 살짝 겹치는 데서 그려가서 이렇게 안단선 체크. 그 다음에 얘랑 여기랑 연결. 요게 안단선. 자, 그 다음에 여기 A점에서부터 7cm 올라간데 여기 한 7cm 올라간 데랑 얘랑 연결. 레글런 숄 칼라 코트 패턴이 완성됐어요. 레글런 숄 칼라 코튼이 완성됐는데 제가 여기 부분 분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위로 이렇게 자르세요. 쭉쭉쭉 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몸판을 자르시는 거예요. 몸판을 자, 여기까지만 잘라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부분 몸판 잘랐는데 소매가 지금 빵꾸가 났으니까 소매 부분을 메꿔줄게요. 자, 소매 부분은 이렇게 종이를 대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소매는 이렇게 다시 놔줄게요. 그래서 다시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시 나머지 부분을 잘라낼게요. 바트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뜨면 몸판은 이렇게 돼 있고요. 몸판 얘도 이렇게 A까지 잘라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 조금 있다가 이렇게 붙여 주실 거예요. 이렇게. 와우, 너무 어렵겠죠? 자, 패턴 뜨는 거 그냥 구경해 보시면 되고요. 아, 나는 진짜 만들 줄은 알겠는데 림빠가 저 패턴 뜨는 건 머리가 아파 라고 하신 분들 일주일 동안 무료로 제가 패턴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사서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레글런 숄 코트. 자, 이렇게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주머니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잘라서 만드시면 돼요.